네, 안녕하세요. 총알용 단어 회원 여러분. 오늘의 1분 썰 들어가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강호동 씨와 김연아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오늘도 이제 보면은, 아, 이건 뭐,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자. 성공하는 사람하고 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보면은 약간 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뭐,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. 자. 지금 강호동 씨가 뭐 천하장사를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천하장사 할수 있을까요? 아무리 노력해도 막 정말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코치진 막 웨이트 트레이너 해가지고 막 제가 천하장사 될수 있을까요? 어렵죠. 안 됩니다. 자, 사람마다 자기 타고난 그 강점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김연아 선수가 배구 선수가 됐어. 막 김연경 선수하고 막 서브를 너무 잘 넣는 거야, 김연아 선수가. 그래도 김연경 선수만큼 할수 있을까요? 그건 좀 어렵겠죠. 자, 반대로 김연경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좀 피겨 스케이팅 하기에는 조금 키가 너무 크시니까. 자, 사람마다 그 타고난 재능,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자기에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이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물론 특출난 재능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고요.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자기만의 강점이 뭔지를 잘 발견해서 그것과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?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.